안녕하세요. 블루렘입니다. 이 곡을 통해서 가장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누구나 느끼고 있을 삶의 무게에 대해서 공감하고 싶은 마음을 곡에 담았어요. 저도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위로를 받았던 게 음악을 통해서였고 또 음악에 그런 힘이 있다면 저도 직접 곡을 써서 힘든 순간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곡을 쓰게 되었습니다. 블라인드 사이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화의 줄거리는 한 흑인 슬럼가에서 태어난 흑인 소년이 있는데 그 소년이 가정에서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학교 생활도 좀 힘들어하고 그런 나름 사춘기의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러던 도중에 그 한 친구의 어머니가 그 소년을 우연히 알게 되고 굉장히 사랑과 정성으로 보살펴주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랑을 받은 소년이 성장하게 되고 그 아이의 숨겨졌던 재능을 발견하게 돼서 나중에 마지막에는 훌륭한 럭비 선수가 되는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저도 위로를 받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영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삶에 대한 스토리를 가지고 곡을 써봐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앞으로 소소한 버스킹이나 작은 무대를 먼저 많이 찾아가 볼 생각이에요. 음악이랑 특성상 앞에 보여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의 성격은 약간 혼자서 작업하는 걸 좋아하고 좀 적극적인 활동들을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그런 저의 성격도 극복하고 어느 정도 대중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지기 위해 그런 연습과 노력을 조금씩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블루렘이었습니다. 많은 관심 가지고 이렇게 영상도 봐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가 담긴 곡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